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닛 1 언어 습득 이론과 교수 반복누 수업입니다. 오늘은 섹션 6 시간으로 침묵 교수법, 최면 교수법, 소집단 언어 학습 교수법, 전신 반응 교수법 이렇게 네 개의 교수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목차를 보시면요. 자, 섹션 6에 해당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침묵 교수법, The Silent Way, 최면 교수법, Dysuggestophilia, 소집단 언어 학습 교수법, Community, Learning, Language Learning, 전신 반응 교수법, Total Physical Response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이제 교수법에서 두 번째 시간이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의 교수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만 남겨놓고 있고요. 섹션 5에서는 저희가 3개의 교수법, 그 이전 시대의 교수법, 3개의 교수법, 문법 번역식, 직접 교수법, 청취 발화 교수법, 이렇게 3개의 교수법을 설명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you know where you are, right?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교수 방법론의 침묵 교수법, 최면 교수법, 소집단 언어 학습 교수법, 전신 반응 교수법 수업을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시대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1970년대와 80년대에 나타났던 그런 교수법들인데요. 이 교수법 전체를 한마디로 해가지고 designer method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method란 말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침묵 교수법이라는 것보다는 침묵, silent way, 침묵하기, 뭐 이런 어떤 테크닉이라는 것으로 더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개개의 교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다 해서 디자이너 메소드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디자이너 메소드라는 것은요, 그때그때 맞도록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디자인해서 수업을 한다라는 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네 개의 19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교수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침묵 교수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ilent Way는요. 앞에 나온 교수법하고 또 비슷한 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Camott하고 McCain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1984년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논문이 나왔겠죠. 과학적인 교수법이다. 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의 바탕을 두는데 그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과 보편문법 의 설명을 기본으로 한다. 이거는 비헤비어리즘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인 인지주의의 학습 이론이다. 그리고 보편문법, UZ.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를 갖고 태어난다. 모든 언어에는 보편문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LAD를 가진 아이들은 보편문법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언어든 그 아이가 태어난 장소에 따라서 다 배울 수가 있다. 이것이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습자는 보편 문법을 통해서 언어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 방법으로 모국어하고 비교해 가면서 새로운 외국어 하나를 더 배울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새로운 언어는 논리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 유지 보편 문법이 있기 때문에 모국어와 비교해서 이렇게 어떤 논리성을 갖고 소개가 됩니다. 모국어는 수업 활동을 설명하고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국어를 활용을 합니다. 이 교수법에서는요. 그런데 왜 침묵 교수법일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보면은요.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운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 거 배우고 또 끝나고 다음 거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문법 형식이 나왔다면 그것이 다시 또 2과에도 나오고 3과에도 나오고 또는 2, 3과를 띄어서 4과에 다시 나오고 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식의 그런 circle 하는 방식으로 circular, not linear but circular 반복하고 또 돌아와서 반복하는 순회 형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를 가르쳐 줬을 때 그것을 다 알고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다 알았다고
꼭 보는 게 아니죠. 이것이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또 들어가서 또그 전에 있었던 지식을 활성화해서 또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다시 또 반복해주고 이렇게 복습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지주의가 그 기억을 불러오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 메모리가 될수 있도록 숏텀 메모리를 자꾸만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는 적고 학생 간 상호작용이 많다. 바로 이래서 사일런 웨이라고 하는데 이 사일런 웨이라는 것은요. 교사가 거의 학생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사는 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쉽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정이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다 알고 이미 있고 선생님이 그 아는 사람이 다 가르쳐 준다는 것은 학습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자에게 학습이 일어날 때는 에러라든가 그런 어떤 과정상의 실수가 나오는데 이런 실수조차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완벽한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완벽한 발화보다 더 중요하다. 성과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과정을 약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다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다 말해버리면 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내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지주의의 이론이고, 그리고 이것을 사일런 웨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실에서는요, 교사가 쉿! Be quiet. 침묵한다. 그런데 정말 완전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고 싶은 말, 막 선생님 다 가르쳐주고, 뭐다 말해주고, 틀리는 거다 고쳐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오류를 고치지 않고요. 스스로 고치게 하거나 동료 학생들이, 누구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료 학생들이, 보완하고 수정하도록 이제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가 소개될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답을 가르쳐 준다는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이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단어 지식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이 새로운 단어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어느 카테고리에 이제 속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단어의 유형은 무엇이며, 뭐 어떻게 어떤 식의 단어이며,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이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명확하게 정리.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교사는 어떻다, 학습자는 어떻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알기 쉽게, memorize 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이렇게 분류하고 표 만들어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이제 선생님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학습 자체는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는 다양한 수업 기술을 발휘해서 학생들을 돕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표도 만들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학습 기술 같은 것, 도구 같은 것을 개발을 하고 그걸 활용하죠. 학습자는 어떻습니까? 언어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제가 누누이 말한 이말 그대로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학습자가 스스로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또는 복습하고 예습하고 이런 학습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학습자는 교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사일런 웨이 교실에서는요.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 선생님이 뭐 문법적인 거라든지 학생의 실수 이런 거를 오류를 고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규칙도 스스로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유한 경험을 이제 이용하는데 그 교육 경험이라는 것이 자기의 그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것이 나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새로운 지식을 어디에 갖다 붙이면 되느냐.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이게 이거랑 비슷한가? 아, 이건 이건가? 하는 어떤 자기의 경험을 자꾸만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자는 새로운 언어의 소리를 먼저 배우게 된대요. 이 사일런 웨이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수법 중에서 우리가 문법을 먼저 배우는 거, 뭐 어휘를 먼저 배우는 거, 뭐 형식을 먼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오디오링구얼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소리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학습자가 알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푸푸푸 소리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와 비슷한 무무 이제 유성음으로 가는 거죠. 무 이거는 무무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낸다. 알고 있는 것에서 비슷한 소리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배웁니다. 교실 밖에서도 학습은 계속되고요. 걷거나 잠을 자거나 교실이 아닌 곳에서도 우리가 뇌가 살아 있으니까 잠을 자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작동하도록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고 진행시켜 나간다. 뭐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뭐 단어 써가지고 맨날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뭐 써보고 뭐 이런 거 있죠. 다 이제 이런 인지주의 이론, 꼭 사일런 웨이라기보다는 인지주의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일런 웨이가 인지주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해서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셔야죠?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희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이 Silent Way는요, Expression, 그러니까 어떤 표현,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할때안 알려주고, 이제 네가 그냥 해봐, 만들어서 해봐, 실수? It's okay, 괜찮아, 과정이야, It's a good process to make it error. 그러니까 이제 process to be perfect. 나중에 완벽해주기 위해서 making error는 okay, no problem.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가 너를 you can express yourself, expression을 할수 있게 된다. expression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error라는 것은 과정으로 보고요. error 자체 어떤 error를 범하는가가 관심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에러를 범하는 것이 어떤 그 단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에러가 없어지면서 더 좋은 발화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가지의 그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모두 다 배우는 수업이다라고 보시고요. Situational learning 이거는 상황별 수업인데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롤플레이를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가 네 친구를 길 가다가 만났다고 해. 지금 말해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을 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valuation은요, No reinforcement라고 그랬는데요. 특별히 그 behavioralism이 아니기 때문에요. 행동을 강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했다고 해서 벌어지지도 않고요. 뭐 말을 잘했다고 해서 어떤 상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사소통 안에서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강화, 벌과 상에 대한 강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국어는 언제든지 그냥 쓰여질 수 있는, 편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오늘 학습할 그런 수업에서는요, 이런 모국어가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학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두렵거나 외국어 배우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국어가 개입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그런 상호작용은, 보다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선생님은 뒤에서 그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도록 항상 뒤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디자인의 메소드인 이 교수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교수법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교수법이라고 보면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참 재미있는 액티비티입니다. 최면 교수법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인본주의 학습 이론을 이제 믿은 건데요. 인본주의에서 뭐 학생 개개인의 감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을 이제 끌어내는 안정감, 뭐 심리적인 그 편안함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그 최면을 거의 걸듯이 하는 교수법이라는 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조르지 로잔노브 이게 봐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분이 197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물론 이건 이제 과학적인 것이 테스트를 해봤겠죠. 과학생들을 심리적 안정 상태에 두고 음악을 틀었습니다. 바로크 음악을
나나나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멋진 그 바로크 음악이 쭉 나온다고 클래식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학생들은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단어를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주어지면 그 단어가 학생들이 스스로 그냥 알게 된다. 또는 뭘 책을 읽어준다던가. 그래서 그걸 그냥 듣는다. 편안한 상태로 듣는다. 이렇게 그런 것이 학생들의 그런 어떤 안정 상태에서 들어오는 지식이 학생들에게 남는다라는 그런 교수법이에요. 저도 이거 써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그참 암기하기가 싫어서 이런 그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가 그 서점에 가서 그 참고서를 샀더니 이 테이프를 줬는데요. 이 테이프는요, 틀면은 아주 웅장하고 아주 고풍스러운 바로크 뮤직이 나옵니다. 뭐 주로 헨델이나 하이든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음악인데요. 쭉 나오면서 그 단어가 하나씩 네. 뭐 주어지는 거죠. 버터플라이, 인섹, 플라이즈. 다 벌레네요. 예. 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음악과 함께 나오면 제가 잠자면서 이걸 들었습니다.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이 단어들을 암기가 되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그런 어떤 공상 속에서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학습 언어는 읽기 교재를 통해서 소개가 된다고 했고요. 모국어는 교사와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편하게 사용해. 편하다는 게 주요 목표입니다. 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학습 환경이 중요해서요. 교실도 이렇게 즐겁고 편안한 환경으로 꾸미고요. 그림과 문법을 포함한 문장, 그러니까 문법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교실에 붙여놓는 거 있죠? 예쁘게 꾸며놓고요.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 수업 같기도 하지만 이게 어른 수업에 더 맞다고 해요. 성인 학습자에게. 왜냐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릴렉스. 성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릴렉스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습자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이제 학습자 중심이다라 하는 거고요. 성인 학습은 이제 성인들이 그 외국어를 배울 때막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그런 자기의 어떤 자아를 상실하는 느낌 있잖아요. 좀 창피하고 두렵고 이런 느낌을 갖는데 그런 것을 없애준다고 해서 성인 학습에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판타지, 극적 효과를 이용하는 짠! 뭐 판타지라는 것은 환상이라든지 어떤 드라마타이즈에서 극적인 효과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해서 뭔가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을 가슴을 이제 무빙 하는 거죠. 감동을 주면서 가슴을 울려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건데요. 이 수업 자체가 극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수업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교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실은요, 교사는 음악부터 틀어요. 근데 저희 수업에서 음악 꼭 틀어주시는 교수님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고 먼저 숨쉬기 하라고 해요. 숨쉬기. 스트레칭도 하고요. 편안한 음악이 흐르는 교실에서 책을 읽어주고 학습자가 들으면서 편한 마음을 갖도록 하죠. 교사는 학생의 긍정적인 메시지 이런 걸 줘요. If you want to do it, you will be able to do it. 너가 만약에 하고 싶은 생각이면 you can do it always. 항상 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나이키 선전은 아니지만 you can do it, can do it. 오케이? 자, 학습자는요. 학습자가 외국어 학습에 알맞은 또 다른 자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나는 여기 두고, 예, 나라는 사람은 두고 이쪽에 뭐또 다른 어떤 그 외국어를 하는 다른 자아를 만드는 거죠. 그 자아의 성격도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그 액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트를 한다는 것은 배우처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을 것 같으네요. 그죠? 마치 실수를 해도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는 외국어 배우는, 누구라고 할까요? 찰리야, 찰리. 학습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자아를 또 학교에 My name is Charlie. Charlie는 뭐 Charlie likes to go picnic and Charlie loves music. Charlie likes to watch movi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Charlie를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활동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흥미롭고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재밌고
그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그걸 나누는 것도 참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을 자극하는 학습을 하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겠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언젠가 합체해야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이건 내가 아니야 하다가 얘도 나야 하는 그런 어떤 합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다이아그램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주로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교수법이라고요. 이거는 교사가 특별히 안 해줘도 학생 스스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학습법을 얘기할 때, 이 교수법을 얘기할 때 많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그렇게 뭐 중요한 어떤 큰 획을 그은 학습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Always comfortable, not threatened. 항상 편안하게, 위기감 없이. 그 다음에, reading, 주로 reading. 근데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고 밤에 잠자기 전에 읽고 그래서 참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에 리딩을 하는 것이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된다. Classical music for relaxation. 이제 요가요, 요가. 요가하듯이 언어도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거 재밌겠는데요? 이런 교실 있으면 한번 가가지고 같이 영어 배워보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 Positive reinforcement. 이제 긍정적인 그 reinforcement를 하니까요. 이거는 뭐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 어떤 그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칭찬인데 결국은 못해도 칭찬 잘해서 칭찬을 항상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L1 will always. L1 그러니까 뭐 어느 때건 모국어 사용 가능합니다. 편안함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모국어를 사용해서 외국어가 더 잘 습득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Usage of language, 언어의 그런 어떤 활용하는 언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언어를 활용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 설명이 끝났습니다. 대충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전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예, 이 교수법의 특징은 음악을 틀어놓고 편안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다음 교수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교수법은 소집단 언어학습 교수법입니다. 자, community라는 소집단이라니까 small group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community 자체를 small group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Community can be small, community can be big. Small, big 다 가능하긴 하지만요. 어떤 모임을 community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을 자체를 community라기도 하기 community라는 말로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작은 모임도 community라고 해요. 그러면은 Charles Curran이라는 분이 1972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해서 CLL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고요. 또는 Counseling Learning Model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이 community language learning은요 주로 이제 상담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침묵과 화기애애한 관계 형성을 교실에서 중요하게 하는데 이것은 이어서 네, 음악을 틀어놓고 릴렉세이션 하는 것과 이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근데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그 커뮤니티라는 거는 멤버가 중요한 거거든요. 커뮤니티란 말이 나오면은 그냥 그 자체 커뮤니티보다 멤버들을 구성원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또 보셔야 돼요. 서로 협력하느냐. 구성원들끼리 아주 잘 서로를 돕고 서포트 하느냐. 네, 이것은 사일런트 웨이에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자 간의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지주의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약간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그 서로 간의 어떤 좋은 관계, 뭐 선후배 관계면 선후배 관계 또는 뭐 친구 관계면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이제 만드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는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학생들한테 편안함을 느끼게.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교수법들이요. 어떻게 보면 전인교육이고요. 전적으로 전인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것 다 활동이 다 포함이 된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학습자 중심이고요. 학습자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고 교사와 학습자 간에 믿음과 존경심이 있다.
그런 이제 그런 교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실을 위해서 만약에 교사가 애쓴다. 그런 교실을 목표로 한다 하면 소집단, 그러니까 커뮤니티 랭귀지 러닝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메소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메소드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교사가 이런 방법을 넣는 거죠. 교실 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사가 됐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나는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는요. 학습자의 감정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너무나 이제 뭐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가지고 우울해 있다 그러면 그 아이 학습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인본주의를 생각하는 선생님의 이 CLL 수업입니다. 학습자들의 그러니까 그 아이를 달래고 그 아이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더 감정을 부추겨요? 화나게? 아니 그게 아니고 감정을 다스려줘서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학습자들의 실수 그다음에 그로 인한 당황함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요. Everything i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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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t's okay. 다 이렇게 다독거리는 수업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아, 다친 사람 없도록 오류 수정이나 실수도 조심스럽게 조력자나 상담자 오케이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습자들이 자신감에 넘치고 독립적일 수 있도록 어떤 실수를 해도 이제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신감에 넘치도록 해주고요. 또 학생이 학습의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여서 토론하게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간에 그룹이 정해지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필요한 주제를 선택하고 또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을 해줍니다. 되게 그룹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수업, Community Language Learning Equal Group Activit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간에. 근데 그룹 액티비티도 그 그룹 안에서 자율적인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게 CLL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L2를 이용해서 L2라는 것은 그 타겟 랭귀지 그 타겟 랭귀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어, 영어면 영어, 독일어면 독어, 프렌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언어 발달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빨리 넘어갔는데요. Community Language Learning Diagram, CLL Diagram. 이거 약자로 안 썼네요. 왜 그랬을까요? CLL Diagram에서는요. Communication이 목표입니다. Communication이 목표고 Error correction with a gentle and tactful manner. 이건 아주 부드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듯이 그렇게 error를 correct 해주는 안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고쳐준다는 거고요. Recording themselves and listening to it. 여기에서 활용하는 교수법 중에 하나 특이한 거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스스로 고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Supportive group work. 학생들 간에 그룹 안에서 서로 돕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룹 멤버가 어떤 멤버 간에는 또 사이가 안 좋기도 한데 그런 어떤 관계를 좋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L 수업의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Friendly atmosphere. 아주 다정하고 친구 같은 부드러운 분위기의 수업을 만들어가고요. L1 translation. 경우에 따라서는 모국어로 해석도 해주고요. 다정하게 해석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Students' feeling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다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뒤에 이제 제가 비교해가지고 그 특징을 놔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특징을 살펴서 아, 이것은 무슨 메소드라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나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는 이 메소드, 저 메소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섞으면 어떤 것이 될까, 어떤 교실 수업이 될까. 또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실의 진행, 교실 수업의 진행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런 메소드의 이런 액티비티를 또 저기에는 이런 메소드의 이런 액티비티를 한번 만들어보면 참 즐거운 수업이 되겠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론을 좀 많이
따르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택해. 이런 여러분들이 논리가 지금 생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수업만 들으셔서는 안 되고요. 수업 후에 정리하는 활동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소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잔소리했습니다. 네, 전신 반응 교수법이라고요. Total Physical Response. 이거는요. TPR이라고 불리고요. 어린아이들 교실 수업에 많이 쓰입니다. 특히 유치원, 저학년 수업에 많이 쓰입니다. James Usher라는 1977년에 저자가 발표를 한 논문에 나온 교수법인데요. 약자로는 TPR 명칭이 더 많이 쓰이고요. 언어로 받은 지시사항을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언어를 이해했다는 건 몸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다시 또 이제 비헤비어리즘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몸으로 반응하여 표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돌아간다기보다도 뭐 77년이니까 뒤에 것이 80년대니까요. 그죠? 비헤비어리즘 그다음에 이제 이 전신 반응 교수법이 나타난 것은요. 그뭐 오디오 링구어 메소드와 그 사일런 웨이 그 중간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지시를 내리고 학습자는 표현을 하는데요. 교사가 일어나라고 목표를 말하면 아이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말로 쫓아하고 그 목표 언어를 막 그냥 모국어에 가깝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비어비어리즘에서 인지주의로 가는 그 단계에서 아 이런 것이 나왔구나 하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를 이해했는지가 몸의 표현보다 더 중요하게 이거는 이제 좀 인지주의적인 거죠. 예. 인지주의로 많이 갔습니다. 비헤비어리즘에서 이제 몸으로 나타내긴 하지만 그 몸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이해했느냐를 몸으로 그냥 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언어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몸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없고 확실하게 이해했어도 몸으로 못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실 활동은 학생들이 눈치나 짐작으로라도 뭐 stand up 하면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의미 단위로 인식되고 사용될 stand up 이게 하나가 그냥 의미 단위인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예, 또 여기 나오네요. Open the window, close the window, stand up, sit down.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의미 단위입니다. Stand 따로, up 따로, open the window. Open은 동사고 the 관사 window 명사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하나의 단위. 아, 모국어는 교사 소개나 활동 소개를 할 때 간단히 이루어진다. 뭐 모국어 쓰기도 하지만 이제 지시할 때 뭐 stand up 할 때 일어나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이제 언어 학습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교사 소개하고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그대로 몸으로 따라해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자. 여기 제일 많이 쓰이는 그 활동이 Simon Says라는 게 있어요. Simon Says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반대라고 꼭 하기는 어렵고 Simon Says라는 것을 앞에 붙이면 그 행동을 하고 Simon Says라는 말을 안 붙이면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까요? Simon Says, raise your right hand. Put it down. 아, 지금 내리신 분들 안 돼요. Simon Says 안 했잖아요. 이런 활동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은요. 교사,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고요. 왜냐하면 교사가 direction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수업의 목적은 학습자가 영어를 즐겁게 배우는데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미있게 아유, 너무 제가 지나쳤습니까? 죄송합니다. 재미있게 배우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전신반응 교수법 교실에서는요. 근데 어떻게 전신반응만 계속해요. 이 교실만.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 처음과 끝 액티비티 또는 중간에 활동 액티비티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수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교수법을 활용하는 이 테크닉을 교수법 테크닉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자꾸 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쓰니까 혼동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교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테크닉인데 그냥 교수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사. 교사는요, 지시자의 역할이고 지휘자고요. 목표 발음대로 말하면서 문자보다 소리에 치중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stand up,
제가 이게 목표가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발음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그 소리에 가깝게 아이들한테 주고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지시어를 칠판에 쓰기도 하고요. 종이에다가 써 있는 것을 들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매번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 했으면 그 다음 거 새로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습자는요. 교사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추측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뭐든지 하는데 눈치로 이제 아이들이 이런데 이제 뭐 못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 야야 일어나래 일어나래 이렇게 이제 모국어로 얘기해주기도 하는데 뭐 그 뭐 하지마 말하지마 한국어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는 교실 수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 목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문장도 사용하게 된다고 봅니다. 학습자의 발화 실수를 인정을 하고요. 이러한 발화상의 오류도 학습의 과정이라고 보고 이것은 이제 인지주의죠. 그래서 비헤비어리즘의 어떤 행동을 이제 그 목표로 하긴 하지만 인지주의의 바탕을 두었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오류도 인정하고 또 언어학습에 부담 없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하는 것은 또 휴머니즘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주로 인지주의 이론에 바탕을 두었다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TPR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요. 자, comprehension,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oral skill도 중요해요. comprehension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행동을 했다, 행동이 완벽하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행동은 그저 이해했는지를 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이해되었는지, comprehension 또는 oral, 그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들은 stand up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making errors is okay. 자, 실수하는 거는 괜찮고 또 실수는 중요하고 New structures. 새로운 structure가 계속해서 소개되어줘야지 하나의 structure에 멈춰있으면은 안 되고요. The lifestyles of native speakers. 이제 그 원어민들의 생활. 이것이 문화.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 됩니다. So no written test but only oral test. 오로지 이제 말하기 테스트, 소리, 목표 소리 또는 이제 들은 소리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해했는지, comprehend 했는지 또는 발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brief하게 아주 간단하게 L1으로 모국어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poken language, overwritten language 이거는요, 이제 글씨보다는 말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말하는 것에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의 순서, 학습의 순서가 있다라고 믿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해요. 오디오 링구얼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말이 더 이게 읽고 쓰는 것보다 먼저다. 그래서 듣고 말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들은 것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활동이고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로 네 개의 메소드를 분석을 한 것을 비교했습니다. 다이어그램 비교인데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똑같아요. 그 다이어그램 똥땡똥똥똥똥 이렇게 이제 땡글땡글땡글 팔 arms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그 표를 여기에 그대로 테이블로 만들어서 옮긴 거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영어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설명을 다시 들으면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네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디자이너 메소드라고. 여기 쓰지는 않았어요. 네, 디자이너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디자이너 메소드 안에 있는 각각의 소 메소드입니다. 작은 교수법들. 네, 이 교수법이라고 부르기 싫은 사람들은 이걸 테크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메소드를 메소드라고 꼭 안 하고 띠오리를 띠오리라고 안 하고 이런 그런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네, 이론을 만드는 그 이론가들이 또는 학자들이 주장하기에 따라서 얘는 이건 도저히 이거 메소드가 될 수 없다. 막 메소드를 정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심오하게 무슨 어떤 아티클을 읽고 이제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처음에 세계의 메소드는 전시대에 그 막 그 외국어를 많이 배우기 전에 그 전에 이제 배울 때 특수 필요한 목적으로 해서 배울 때 옛날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디자이너 메소드인데 이 중에 이러이러한 작은 소 메소드들이 있는 것 네 개를 살펴봤다. 그리고 요즘 근래에 아주 인기가 좋은 CLT라는 메소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정리해보죠. 침묵교수법, 최면교수법, 소집단 언어학습 교수법, 전신반응 교수법, 영문명으로, 아유, 이게 발음이 안 되죠. 영문명으로, 침묵교수법, silent way, 그죠? 최면교수법, the suggestopedia. 뭐, 이게 쓰기가 어려운데, suggestopedia라고도 말하고, the, 왜 de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탈이란 뜻인데, 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름은 The Suggestopedia 또는 Or Suggestopedia라고 해서 최면 교수법이라는 게 있고요. 소집단 언어학습 교수법 Community Language Learning CLL 전신 반응 교수법 Total Physical Response Total T Physical P or TPR 자 TPR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위의 교수법 중 자신이 경험하거나 직접 사용해 본 교수법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사가 되시면 꼭 쓰실 이 중에서 이런 액티비티들을 쓰시게 되니까 이런 교수법에서 많이 하는 액티비티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본 거는 또 있으신지 직접 경험 또는 사용해본 그러니까 이번에 교수법을 한번 쭉 설명을 해보십시오. A4용 이제 반쪽에 한국말 또는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꼭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시간보다 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의 교수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교해보는 차트는 제가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았어요.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시면서 내가 과연 이 메소드를 이해했는지 스스로 체크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메소드를 교실 안에서 사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메소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자 이런 것은 무슨 주의인가요? 자 그러면은 그 정답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 will see you on the section. Section 7. Okay, bye-bye.